계속 해볼까? 저거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저기 왼쪽 위에 써놓은 거겠지? 할매. 쟤가 사실 흑막이 아닐까? 쟤를 때리면 히든 갈수 있는 거 아닐까? 땡큐. 크로스파이어. 150 곱하기 8 데미지라고? 써볼까? 어디로 때리길래 150 곱하기 8 데미나 돼? 대각선에 있어야 이렇게 쏠수 있구나. 아, 그래서 곱하기 8이구나. 8발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고. 트랜스퓨즈. 히트셀프 플러스, 히트셀프 5. 난 깨시가 싫어. 오뎀 받고 입안하면은 K득인 것 같은데. 맞으면 히트 익스플로전을 시전합니다. 아, 여기서 써볼 수도 있네. 셔플. 이런 식으로 써볼 수도 있다. 난 살아야겠어. 휠, 윌, 휠. 앵커. 전방 세 타일에 30 데미지. 치약 거는 거 이거 쓰자. 마나 리젠 증가. 적을 죽였을 때 데스플레임을 시전합니다. 마나 리젠 찍자. 헬미. 한번 도와드릴까? 아이고, 맞았다. 저100 적혀 있는 거는 부숴야 되는 게 아니었어? 미러 데미지. 이거 한번 써볼까? 링크가 걸린다는 게 내가 데미지 입는 거를 쟤도 같이 입는다 이 소린가? 아까 9999딜 쓰는 애한테 링크 걸면 되지 않을까? 대갑축도 할수 있네 여기서. 상자. 소울푸드. 적을 죽이면 최대 체력이 5 증가하고 5 회복합니다. 포식인데 자동 포식인.
되게 게임 템포 빠르다. 네, 봐도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빨라. 크로스파이어 진짜 고데기인데 이거. 유니레이저 스탠드 앤슛원 레이저 디아그 빔 바운싱 빔 미니 썬더. 루비. 스텝 슬래시. 스텝 슬래시 이거 좋더라. 하나 더 쓸까? 메디킷. 디펜스 플러스 2.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콜드 프레스드 주스. 얼었을 때20 힐을 합니다. 디플렉터 방어도 찍을래. 너 정말로 날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또 왔습니다. 와, 잠깐만. 야, 이거 피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미쳤나? 아니, 못 피하는 공격해도 돼. 그나저나 패턴 계속 바뀌는 거 봐. 아이. 피하기 굉장히 빡세네. 이거 처음부터 똑바로 피해야 그다음 추가타를 안 맞는구나. 아니,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많이 안 맞겠다. 아이고, 피하는 거 너무 어렵다. 링크 해보자. 여기서 피할 수 있을까? 스텝으로. 투, 원, 슉! 피할 수 있네. 이렇게 피하는 거였구나. 하하. 얘는 너무 어려워. 쟤도 피하는 거 봐. 앞으로 두칸 가거나 뒤로 한칸 가거나 이렇게 피해야 되는구나. 아, 자꾸 위아래로 피한대. 아니, 얘 잡기 왜 이렇게 힘드냐? 아,
하다 보면 잡을 것 같긴 해. 마나팟 마나 플러스 3 좋네요. 도움 내가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야 일로와. 땡큐. 오케이 땡큐. 마인필드 마인필드 또 좋더라. 저 양반 또 잡혔어. 납치 중독이구만. 마인필드도 그렇게 오래 지속되진 않네. 아 맞았다. 나이프 나이프 개꿀 카드입니다. 마나잼 플러스 1. 아니 저 양반 왜 저렇게 잡고 있어. 뭐하는 사람이야. 피하기 힘들다. 확실히 조금 익숙해지니까 이 정도 속도가 괜찮은 것 같긴 해. 패턴 모를 때는 게임이 너무 빨랐는데 패턴 좀 익으니까 이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아. Hit self. Wake me up inside. I can't wake up. 이 뭐하는 스킬이야? 그냥 내가 1뎀 맞는 건데. 연계되는 카드가 있나? 독을 겁니다. 뭔가 있으니까 이 카드가 있겠죠? 피격시 효과 발동시키고 뭐 이러는 건가? 온 리셔플. 리셔플 할 때 적들이 20 데미지를 입습니다. 능성이님 반갑습니다. 차마 내가 맞진 못하겠다. 맞추면 독을 부여합니다. 포이즌 30. 독대기 답인 것인데. 스모그. 뜨뜨뜨든 뜨뜨뜨든 킬샷. 처형시 더블 캐스트합니다. 스텝 슬래시. 스텝 플래시 써야 저거 9999 데미지 안 맞을 수 있음.
안 움직이거나 스킬을 쓰지 않을 때 1초에 1마나를 회복합니다. 스킬도 안 써야 되는데 이 조건 만족하기가 쉬울까? 우리 아직도 친구였어? 네. 핀치 스킬은 왜 있는 거야, 대체? 아이고. 아직까지는 피 거의 안 깎였다. 아, 고만 때려. 아이, 저 패턴이 진짜 더럽게 어려워. 이제 슬슬 저거 대쉬 빨리 뽑아야 돼. 뽑았지. 3, 2, 1, 고. 개꿀. 상점 주인 양반은 왜 저러고 있는 거지? 얘도 잡을 수 있는 애겠지? 아이, 다 맞았네. 패턴 그렇게 많이 안 어려운데. 야씨, 이건 어렵다. 패턴이 아직 안 익어서 그렇구만. 스킬 쓰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 패턴도 처음 본다. 잡았어. 아우 너. 엔드 데모. 아, 시크릿 보스 어떻게 잡는 거지? 헬모드 언락. 헬모드부터 해보자. 기존도 헬모드 같은데 왜 헬모드가 따로 또 있냐? 토글 아웃핏. 시크릿 보스를 처치하면은 캐릭터도 바꿀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 봐. 녹색 맛쓸수 있다. 헬모드 어디서 켜지? 켜져 있네. 아야! 헬모드 켜지면 이런 돌멩이 같은 거 많이 나오는 건가? 리치. 컨슘. 온힛. 힐 40. 야, 힐40 개꿀 아니냐?
자. 마이 히어로. 알케미스트. 아메시스트구나. 아메지스트. 에머시스트. 스펠캐스트 할때 마나 플러스 0.1. 자수정. 앵커 힛 서라운딩 탈. 이렇게 뺑 둘러 때리는 거구나. 120딜. 이거 맞추기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넣어볼까? 보스 같은 애들 중에 자꾸 내 타일 넣어보아서 짜증나는 애들 있는데, 쟤도 그렇고. 요럴 때 넣어볼 때 이렇게. 헬모드는 패턴이 바뀌네. 제가 엄청 오래 머물다 간다. 포커스. 헬 이거 바로네. 머신건이랑 같이 쓰면 겁나 좋겠다. 어택 데미지 플러스 2. 평타 데미지 올라가는구나 이거는. 마나 리젠 증가. 평타 요거 뿅뿅뿅뿅 날려다니는 거 요거요. 마이 히어로. 썬멜 가갑 10댐 반사. 맵 쿠나이 쿠나이즈. 덱에 쿠나이 두 장을 추가합니다. 아, 그래요? 와, 수리검. 진짜 겁무네. 루비 스펠캐스트 시 데미지 5. 아이, 많이 맞았네. 스텝드론 움직일 때마다 타이니 샷을 씁니다. 냉장고 보임. 냉장고 뭔지 모르겠지만 보수긴 해야겠지. 얼리네. 아우, 어렵다. 당기기. 타겟을 당깁니다. 어스 쉐이커 터치 타일. 타일 트랙 기술이네. 모든 타일을 8초간 부숩니다. 바이올렛 맥스 HP 300 깎이고 맥스 마나가 2 오릅니다. 잠깐만 살려줘.
아, 빡센 거 봐봐. 잠깐만. 아, 확실히 헬모드는 헬모드다. 아, 이거 어스퀘이크 나한테 안 좋은 거 같은데. 아. 방밀 쉴드를 0으로 만들고 쉴드만큼 데미지를 줍니다. 진짜 방밀이네. 난 쉴드가 없어요. 마나 3개 주는 250힐. 파인미 양반 대사 되게 많네. 저 던지는 떡 같은 거는 대체 뭘까? 떡밥을 암시하는 것인가? 야, 졸라 세. 아니, 상점 주인 겁나 세. 헬보드 되게 어려운데? 대기 좀 구렸어. 아, 미안. 잘못 봤네. 저거 구해줘야 되는 거싹다 죽이면 히든 보스 만나는 거 아닐까? 썬더스톰. 50 곱하기 24. 뭐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마나를 좀 많이 먹는 것만 빼면. 너무 운빨이긴 하다. 뭐 제대로 딜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고. 스팀 게임이긴 한데 아직 발매가 안 됐어요. 데모 버전입니다. 스피드 리로더, 셔플 타임 마이너스 1. 방어력 올리자. 아우, 피하기 힘든가 봐. 아야. 너무 피하기 힘든데. 어스쉐이커 또 나왔다. 이거 안 좋던데. 나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거 못 쓰겠어. 완전 똥캐 아니야 이거? 내가 못 움직이면. 근데 덱에 따라서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맞으면서 때릴 수도 있잖아. 프로스트 볼트. 야, 왜 이렇게 많어? 잠깐만. 야, 헬프미 치면서 그렇게 앞에 있으면 어떡하냐. 뒤로 가 임마. 아이, 죽어라. 번개 못 피한 님 잘못.
썬더 람쥐 썬더 어흥만님 반갑습니다. 아니요, 홈페이지 가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하면 나와요. 크로스파이어 마나 리전즈인가? 카드 스루어 컨슘 카드를 사용하면 랜덤한 적에게 40D를 줍니다. 트패다, 트패. 오버러버러버님 반갑습니다. 캠프 가자. 냉장고. 피하기 진짜 힘들다. 메디테이트. 0.5초 얼굴 만화를 이었습니다. 하이퍼빔. 뒤로 3칸 밀립니다. 50 곱하기 4. 떨띠. 고스트 코스튬. 전투 시작할 때 7초간 영체화. 와우. 영체화 7초. 떨띠. 번개 발사. 번개 한 대를 안 맞네요. 죽어라 헬프미. Somebody help me. No. 잡았다. 슈퍼 미니건 100발을 발사합니다. 이번에 바로 없을 텐데. 이번 트라이만 일부러 죽여보려고요. 뭐 있나 싶어서. 스펠 파워를 2올립니다. 지금 머신건이랑 상성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스팀팩. 폰 프란체님 반갑습니다. 간다. 머신건으로 간다. Find me. 야, 쟤왜일 떠? 아, 저 대각선으로 튀는 탄환 피하는 거 너무 힘들다. 아, 나 마나 최대치가 안 돼서 미니건 못 쓰는구나. 몰랐음. 어째 이번 판은 마나 픽을 하나도 안 찍었냐? 저거 피하는 거 너무 힘들다.
쏜다. 헬모드라 그런가 상점 주인도 되게 힘드네. 와우, pretty good. 아 이거 빨리 저거 뽑아야 되는데. 아예 못 뽑았다. 고코스트 너무 많아서 못 뽑았어. 상대 필드로 넘어가는 거 써야 되는데. 헬모드 깨는 거 왜 이렇게 어렵냐. 헬모드 깨야 히든 보스 만날 수 있는 건가? 아이씨. 첫몹에서 200 깎였네. 키네틱 웨이브 이거 좋더라. 익스플로시브 텐던스. 적을 죽였을 때 데스 익스플로전이 발동합니다. 40 데미지. 쓰레기인 것 같은데. 쉴드빔. 쉴드를 씹어넣는 빔입니다. 어, 실수로 넘겨버렸다. 잘못 눌렀다. 그러고 보니까 이 게임이 돈이 나오네. 몹 처치하면은 돈이 나오긴 하는데 상점 주인이 보스로 나오는 걸 보니까 지금 상점 이용은 불가능한가 보네. 야 이걸 어떻게 다 피해. 피 벌써 600까지 깎였는데. 프로스트 이거 취소가 스페이스바라서 헷갈려요. 리셔플 할 때 쉴드를 뒤집었습니다. 마나 리젠이 0.1 증가합니다. Q가 확인이고 스페이스가 취소라서 헷갈려. 카드 추가할 때 야 이걸 어떻게 다 피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아 피 350밖에 없는데 다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깰 수나 있나. 트리건 기본 무기가 이걸로 바뀌네. 맨 앞에는 세 발 다 맞는 곳일까? 그러네, 세 발 다 맞네. 아, 너무 어렵다. 잠깐만. 야씨. 아니 저거 도와달라는 애 때문에 더 힘들어. 버추카비야 이거?
아니, 썬바리 헬미 하지 말라고. 저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잡던가 해야지. 저거 신경 쓰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된다. 저것도 두 칸씩 움직이면 피할 수 있긴 하겠다. 스텝 스핀. 세 타일 대쉬에서 동그랗게 때립니다. 진짜 헬모드 탔네. 헬모드 왜 이렇게 어렵냐? 비슷한 스킬이 희귀도에 따라서 더센 스킬 나오고 그러는구나. 소울건, 컨슘. 죽일 때마다 20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와우, 대박. 프로스트네. 맞을 때 프로스트 볼트를 시전하고 착용 시 스펠 파워가 10 감소합니다. 위신경 단검. 오르비탈 빔, 터치 타일, 타일 브레이크, 8초간 타일 브레이크. 하늘에서 전방 네 타일을 파괴합니다. 저 버리면은 요거를 못 받아요. 버너. 에너미를 죽일 때마다 데스플레임을 시전합니다. 제가 패시브 하나 좀. 매직클로? 메이플 생각나네. 나이프. 핸드 크랭크. 리셔플 할때 마나를 얻습니다. 오야. 그냥 힐이 나는 게 나았을까? 여기서 힐을 하자. 저거 좀 옆에 빠져있지. 하이, 죽었어. 저거 깨지는 타일 위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 선바리 헬미 너 헬파이어다. 모든 타일 공격, 내 타일도 공격. 호라드릭님 반갑습니다.
맥스 마나 플러스 2. 엄청 많이 맞았는데. 아으, 잠깐만. 의식용 단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250 포이즌 다트 피해복. 와, 상점 주인 파인 메이. 저 백설기 같은 건 뭘까 대체? 아니, 타일 부서져도 저 양반은 날아다니네. 반칙 아니에요? 아야, 날아다니는 게 어딨어? 이걸로 바닥 부수니까 쟤네들 못 올라온다. 개꿀. 치. 이걸 죽네. 피하기 너무 빡세. 특히 저 바닥 튕기는 저 총이 너무 피하기 힘들어. 스텝 써서 피해야 되죠. 투 원. 왜 흑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거 체력 90으로 어떻게 잡아? Welcome to hell. 환영하지 마시죠. 패턴 빠른 거 봐. 아, 개어렵네 진짜. 아니, 세상에, 헬모드 깨는 거 왜 이렇게 어렵냐. 벌써 200 넘게 달았는데. 프로스트 볼트. 너무 아픈데. 체력 줄줄 달래.
킬샷. 만화잼. 3코 200딜. 다다다단 딴딴딴딴 샷건 근접했을 때 진짜 센 스킬. 샷건은 강하다. 게임이 되게 빠르기는 해요. 쉴드업 40쉴드를 얻습니다. 쉴드 있으면 피 관리하기 되게 편할 것 같아. 아, 세 대나 맞았네. 맞을 때 적에게 10 데미지 가갑. 헬모드 너무 어렵다. 헬스톤. 메디킷. 아니, 개 어렵네 진짜. 헬모드 너무 스텝. 세컨 앞으로 가서 때립니다. 발화. 발화를 쓰자. 저 비누는 왜 던지는 걸까? 저거 저 말을 못 피하는 거 왜 이렇게 어렵냐? 저거 포커스만 잘 쓰면은 머신건으로 쓱싹 녹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젠장, 또 죽었어.
빈칸만 당기기. 저런 공격 말고 전진하는 공격들이 좀 보기가 힘들어요. 아이 좀 거기서 나와라. 아 저 빌어먹을 썬바리 헬미 저거. 하온님 반갑습니다. 스텝 드론 움직일 때마다 탄발사 파워풀한 아이스볼트를 발사합니다. 쉴드를 150 얻습니다. 전투에서 한 번만. 좋네. 가당군님 반갑습니다. 인질 구할 때도 저거 150 쉴드 쓸만할 것 같은데. 진짜 좋은 카드네. 마나를 3개나 얻긴 하지만 이것도 대갑축할 필요가 있겠구만. 가당군님 반갑습니다. 나이프 스펠 파워 플러스 4 디펜스 마이너스 3. 스펠 파워 플러스 4면은 할만한데. 대갑축 썬더를 빼자. 여기서 저거 방어막 150짜리 쓰면은 이러면은 피해 없이 구할 수 있다. 비스멋 3쉴드 좋네. 썬더스톰 마나 좀 고코스트 되기 되네. 트윈 페르노 미니건 미니건이랑 요거 더블 엣지랑 상성이 좋겠죠. 스팀팩 맥스 HP 300 떨어지고 스펠 파워 플러스 2 스팀팩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확실히 미니건이 엄청 세지겠죠. 이제 대갑축 하면 되겠다. 뭐 더 넣을 거 없겠지. 미니건이 핵심인데 지금 오히려 지금 고코스트 카드가 너무 많어. 미니건이 지금 상당히 센. 아 거의 뒤에 숨지 마라 좀. 비매너네 이거. 비겁하다. 땡큐. 카드 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빈병 마나 1 잡을 때마다 마나를 잃었습니다. 그냥 맥스 마나 구해줄게. 내 뒤 숨어. 마이 히어로. 나이프 벨트. 닌두도 있네. 닌두 블라스트 크리스탈. 블라스트 크리스탈 60을 소환합니다. 피 채우는 건가? 마나 리젠즈인가? 샷 할 때 25% 확률로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마나 얻자. 마나 리젠즈인가? 아이 내 체력. 내 체력 다 거덜났네. 아 미친. 작작해 이거들아. 드럽게 어렵네 진짜. 체력 다 빠졌네. 라그나로크 타이브레이크 8초. 짱 큰 칼을 소환합니다. 300딜 3코 300딜 쓰냐. 마나베인 블루플레임 맥스마나 마이너스 1 마나리젠 0.3 이거지. 근데 피가 너무 없는데 체력 너무 없어서 잡기 힘들 것 같다. 라그나로크 저렇게 들어가는구나. 빗나갔다. 저거 돌 소환하는 게 언피해블인가? 라그나로크 저거 딱 한 칸 때리는 거야? 으아! 늦... 개 아파. 잠깐만. 자 빨리 덱 섞어서 빨리 빨리 회피 회피 회피.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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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다. 3 2 1 고. 체력 123에 부활 한번 남았죠. 부활이 남아 있어야. 아씨 아니 돌 때문에 못 피했어. 라그나로크 1단 들어가는데? 아, 씨. 응 부활이야. 라그나로크 맞추기 진짜 힘들다.
야, 쓸데없이 더럽게 어렵네, 진짜. 아오. 아무리 헬보드라지만 이렇게 쓸데없이 어려워야 합니까? 킬샷. 저거 두 대도 맞았어. 스킬 이름이 킬샷이라니. 킬샷 또 나왔네. 처치하면 한발더 발사합니다. 마나 획득. 아이고, 여기서 체력 또 잃어버리네. 벌쳐? 뭐라고 읽어야 돼? 예, 저거 구해야 보상을 줘요. 개아픔. 쉴드 40. 온 아이들. 마나 플러스 1. 1초 기다릴 때마다 마나를 플러스 1 얻습니다. 킬샷. 이거 쉴드 주는 스킬이 피 관리할 때 엄청 중요하겠다. 키네틱 웨이브 엉커먼 자리 나왔다. 킬샷을 내가 왜두개다 넣었을까? 지우고 싶다. 그래도 썬더를 지우자. 킬샷이 확실히 200딜 바로 주는 건 좋다. 범토스 서먼 범 40. 전방 네타일에 폭탄을 던집니다. 써보자. 마나젠. 최대 마나 플러스 2. 폭탄도 때려서 터트려야 돼? 아, 또 맞았어.
아니. 체력 900다 어디 갔지? 스피드 리로더 디플렉터 만화 수정 7개면은 충분하겠지. 근접 공격으로 폭탄 터트리면 저도 맞는 것 같네요. 아니 저걸 어떻게 피해? 아니 아니 이게 방어도 올리는 스킬이 되게 중요하겠구만. 덱쓸때 쉴드 쉴드를 좀잘 넣으면 좋겠다. 물론 안 나오면 못 쓰는 거지만. 체력 280으로 어떻게 얘를 잡냐? 덱 섞어서 저거 쉴드 빨리빨리 써야겠다. 아씨. 덱 섞는 거 신경 쓰니까 피하질 못하겠네. 아니, 왜 이렇게 어려워? 모드도 지원 예정이네. 일단 풀피. 포이즌 다트. 독이 최고야. 독대캐. 얼음 기둥을 세우는 게 되게 오래 남아있네, 판정이. 아씨.
클레임. 60 도트 딜을 줍니다. 힐 가능한 거머리를 쓰자. 맞추면 힐을 합니다. 마나젠. 으아. 아니, 잠깐만요. 진짜 두 마리 겹치면은 거의 피할 수 없는 수준인데. 슉슉슉. 핀치. 핀치는 대체 어디다 쓰는 걸까? Wake me up inside. I can't wake up. 핀치가 대체 왜 있는 걸까? 배고프다. 쉴드업. 트리건. 힐이 나자. 이것도 은근히 피하기 어렵던데. 드론이네. 실수. 바운싱 블레이드. 잡아서 다시 던지세요. 뭔 스킬이지? 오, 되게 신기한 기술이네. 이렇게 계속 검 맞추는 거구만. 어스 쉐이커 저거 개쓰레기던데. 저거 왜 있는 거지?
소울푸드. 적을 죽일 때마다 최대 체력이 오릅니다. 아니 가불기 자제 좀. 체력 저 정도인데 어떻게 깨지? 아, 거벌이 빗나 갔다. 진짜 나가. 슉슉슉. 핀치 대체 어디다 쓰는 걸까? 이거 데모라서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미니 썬더. 미니 썬더가 만화가 필요 없었네. 근데
데미지가 엄청 약하구나. 칼질 같은 느낌인데. 타이달 치워. 드론을 준다고? 포이즌 다트 스텝. 걸러보자. 갑. 내가 고작처럼 거두려고. 오뎀 받고 마나 플러스 2. 마나 3개를 즉시 얻습니다. 나이프. 블루 플레임. 맥스 마나 감소, 마나 리젠 증가. 덱 섞을 때마다 방어도 주는 퍽을 먹었구나. 피하면서 덱만 열라 섞으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덱 지우는 거더할수 있지 않을까? 미니 썬더 또 나왔다. 근데 미니 썬더 맞추기 너무 힘들어. 레이저 포인터. 스펠 쓸때 레이저가 나갑니다. 아니, 저왜 저렇게 세? 이게 가갑이고, 이게 섞을 때 셔플할 때 방어도 주는 거구나. 마나잼을 소환합니다. 파괴되면 3만화를 줍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 있으면은 괜히 내가 피하기만 힘들어지던데. 무검. 넘겨야지. 무검이랑 카드 스로어랑 연계하면은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구나. 방금 무검 집었으면은 요걸로 재미 좀 봤겠는데. 번개 4칸 거리 조절하는 게 어렵네.
골드 메디신. 잘못 눌렀다. 스킵에 불었다. 골드 메디신 써야 되는데. 맥스 마나 플러스 2. 아니 그 다 맞는구만. 지금 4마나 한 번에 돌 마나로 덱 한 번에 돌리고 빠르게 방어도 챙기고. 덱 센 거 보소. 어 잠깐만 미래님 반갑습니다. 2 1 뿅. 그냥 셔플만 졸라 할까? 방어도 챙기게. 존버 메타. 나는 클리어 가고 싶다. 아 이걸 60딜을. 저건 왜 60딜을 맞아? 아씨 아니 이거 자꾸 맞아서 방어도를 쌓질 못하네. 조금만 더 깎으면 되는데. 어우. I can still end d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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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때 뭘 해야 되나 보다. 저때 뭘 해야. 저때 뭘 해야 시크릿 보스 나오나 본데? 어떡하지? 시크릿 보스에 대한 정보 없나?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긴 나올까? 근데 이게 시크릿 보스가 있다고 하는데 시크릿 보스 만나는 조건을 모르겠어요. 컨터랩.
와, 터렛. 토르비온 메타. 키네틱 쇼. 건터렛 있으면은 저거 구출 이벤트 할때 내가 맞을 필요 없겠다. 모닥불의 선택지가 있다고요? 이 게임에 선택지가 있었어? 아씨. 채팅 보다가. 아누비스 적선체 20 중독. 힐 20. 이 게임에 선택지가 있다고요? 따단따단따단 에너자이저 파워업 40. 아, 에너자이저를 시전할 때마다 40씩 세진다고? 오비야. 100 써있는 기둥을 안 깨면 된다고요? 후계파기 덱 재밌겠다. 카드 삭제 한 번만 되네요. 저 기둥 체력을 100으로 맞추는 건가? 미믹 겁나 싫은데. 그래도 피하긴 피했네. 적을 처치하면 폭발해서 40딜을 줍니다. 보스전에서 필요가 없잖아. 임마. 한 마리도 잡아야 이게 편해지지. 되게 에너자이저만 넣으면 엄청 세겠다. 필드에서도 120딜 나오는데, 와우! 2 곱하기 100. 라그나로크. 라그나로크 맞추기도 겁나 어렵던데. 발할라에서 만나자 해서 발할라가 저거네. 사이버펑크 바텐더. 미니건 써야지. 메디킷.
아이 저 홀 A 메디테이트 필요 없겠지. 체력 조여 체력 셔틀 타임 감소. 이번에는 못 깰 것 같은데. 말은 못 피하기 겁나 어려워. 아씨 계속 섞으면서 에너자이저랑 쉴드만 쓰면 되지 않을까? 에너자이저 355 딜 뜨는 거 보소. 에너자이저 개꿀 카드네. 쟤도 힐 해줄 수 있네. 그보다 지는 딩 조건이 뭘까? 100. 에너자이저가 확실히 꿀카드네. 왜 저렇게 끝나? 내가 스킵했나? 엔드 데모 이거 왜 안 나옴? 이번에 100 작업 파괴 안 했는데. 시장 유물이 부활이에요. 아니 시크릿 보스 어떻게 만나는겨? 저거 100 맞춰야 되나? 돌멩이? 아, 뭐야 이거 왜 안 넘어가? 이번에는 100을 맞춰보자. 플링 Cast spells in other slot. 소멸 카드가 있네. 이 파괴잖아. 대갑축 개꿀인데. 아 근데 대갑축 할 거면은 일단 좋은 카드가 있어야지. 딱 100 맞춰야 되고 노말도 돼요. 노말로 해야겠다 이거. 헬모드 너무 어려워.
이거 파괴 되게 신박하네, 컨셉이. 진짜 손 많이 타는 카드네, 이게. 저걸로 덱 다 태우면은 아무것도 안 남는 거 아니야. 마나잼. 저기 왜 금가 있지? 저걸로 덱만 잘 태우면은 카드 한 장만 계속 돌릴 수도 있겠다. 에너자이저 나왔다. 에너자이저 순환 덱 짤 수 있지 않을까? 키네틱 웨이브 프로스트 볼트. 프로스트 볼트 제거할까? 에너자이저 순환덱 가자. 겁나 셀 것 같은데. 자, 100 맞췄죠? 이제 저거 건들면 안 되죠? 평타나 메테오는 쓰면 안 되고. 야, 어떻게 덱 셔플했는데 저 딱으로 나오냐? 야, 에너자이저 나오라고, 이씨. 나왔다. 와우. 비켜, 임마. 나와. 에너자이저 200딜 금방 찍네. 여긴가? 콜드블러디드. 모든 적이 1 프로스트를 갖고 시작합니다. 만화전. 저기인데 보스가. 어? 뭐임? 아, 야, 이거 구해줄 필요 있었을까? 체력이 더 소중한 것 같은데. 근데 에너자이저 남기고 덱 압축한 다음에 실수로 에너자이저 태우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뭐 그것은 알아서 조심해야지. 메디킷. 히든 보스 녹색 맛. 생각해보니까 얘 패턴 모르면은 또 맞아야 돼. 박밀 다이나믹하게 오시네. 됐어. 대갑숙 다 했다. 아, 잠깐! 방금 못 피하게 달렸는데? 아, 저걸 때리면 안 되는 거구나. 방패로 막고 있을 때
반사극혐. 응, 에너자이저 400들이요. 너 잠깐만 죽여도 돼? 와, 깼다. 에너사이저 갓덱으로 깼습니다. 새로운 캐릭터와 아이템이 해금됐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지? 토글 캐릭터 레바야? 이름이? 세팅 헬모드 잠시 꺼보고 아, 덱까지 다르네. 레벨 모험. 방어도가 자동으로 쌓이는 캐릭터네. 그리고 방밀할 수 있어. 야, 저거 죽이지 마. 아유. 방밀. 헤엇. 땡큐. 오케이. 땡큐. 쉴드 캐치. 쉴드를 60줍니다. 랜덤한 타일에 떨어집니다. 쉴드 열심히 받아 먹은 다음에 방미를 할 수 있구나. 이게 더 쉬운 캐릭터 느낌이구나. 방어도 쌀 수단이 많네. 근데 딜이 좀 실드 캐치 또 났어? 겁나 던지고 받고 하겠네. 얘는 평타가 뭐지? 마나만 깎이는데? 페링 할 수 있나? 어허. 그러면 이 캐릭터는 진짜 체력 관리하기 편하겠다. 팅팅팅. 디바우러. 디바 디벌 디 데이 디벌. 저거네. 대갑 초계 주범 플링. 적탈에 지뢰를 설치합니다. 마나 베인. 응? 저거 한번 백 만들어볼까? 아, 실패했다. 저거 백 만들면은 이 캐릭터로도 히든 갈 수 있나 보네. 방패 갖다 대기. 아, 근데 좀 너무 수동적인데 캐릭터가. 아이스하키 세번 튕깁니다. 휴식. 대신 이 캐릭터는 최대 체력이 쓰레기네.
아씨. 구출하기도 겁나 힘들고. 아니 방밀 빗나가니까 이거 되게 답답하네. 아 좀 맞아봐봐, 맞춰봐봐. 무빙 오지네요. 미니건. 얘는 미니건 같은 거 맞추기 훨씬 편하겠다. 얘는 제자리에서 방패 올릴 수 있잖아. 만화잼. 방패 던지고 받는 것도 힘들고. 이 대각선으로 쏘는 거 되게 세다. 다다다다 캐슬 터렛건을 소환합니다. 토르비온 작업 준비 끝. 뭐야? 원래 이런 기술이 있었나? 캐슬. 아, 네 개 소환하는 건데 지금 부서져서 저것만 나왔구나. 와우. 전했던 캐릭터처럼 그런 맛은 없네. 오히려 얘로는 저거 맞으러 다녀야 돼. 근데 또 억지로 맞으려니까 힘드네. 저거 999 딜 들어오는 것도 반사가 될까? 일일일일일일일일. 아니 만화 없어서 반사하는 것도 힘드네. 룬님 반갑습니다. 비비비비. 아, 좀 맞아봐봐. 드럽게 안 맞네. 자, 카드를 올려보자. 막아치네.
아유, 잠깐만 살려줘. 캐슬. 일부러 맞으러 다니는 게 아니, 그리고 만화가 있어야 돼. 골 때리네. 튕겨내기 자체도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고. 근데 전체적으로 방어도 올리기는 쉬워가지고 캐릭 자체 난이도는 쉬운 것 같은데. 아, 근데 또 최대 체력이 낮잖아 얘는. 하긴 방어도 존버하면은 지뢰 밟고 죽었어. 엔드 데모 내즈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히든 캐릭터까지 다 해봤네요. 아이템 추가됐다고 한 거는 뭐가 추가된 거야? 뭐 아무튼 여기까지 해봅시다. 재밌었다.